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 제가 특별한 여러분들을 기타 고수로 만들어줄 그 마약 같은 처방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강의 영상이나 저를 또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역시 조일민 촌장이다. 역시 중장년 기타 고수를 만들어줄 사람이구나. 여러분 깨칠 겁니다. 뭐 보배가 진주가 어디 바로 그 드러납니까? 그죠? 아 이거 괜히 내가 마치 내 이거 막 그 잘난 체 하는 듯 하니까 나도 좀 쑥스럽지만은 일 좀 해봐야 돼요. 일부러 요즘 세상은 그죠? 안 그래도 말 좀 말 그 하는 스타일이 좀 세다고 느끼는 조촌장이지만은 뭐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 기타는 사실 19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조금 그 이제 이 경제 발전이 되면서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외국에서 이 악기가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우리나라에 또 정서하고도 맞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한때 많이 끌어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산업화되는 시대에 이 기타가 돌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기타 음악을 알았던 사람들이 산업화돼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기타에 대해서 이렇게 숙련 연말 시간을 놓쳤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장년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퇴직을 앞두고 또 퇴직을 하시고 이제 인간 수명 길어졌고 그냥 늙음을 맞이할 수 없어서 이제 기타를 시작하니까 잘 치고 싶죠.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그러한 음악들을 지금이나마 하고 싶죠. 벤처스의 두루루루 또 눈눈 파이프라인도 치고 싶고 짠짠짠짠짠짠짠짠 띵띵띵 기타맨도 치고 싶고 그죠? 딴딴딴딴 딴딴딴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쌍아이 트위치도 치고 싶고 띵디디디디디디 비내는 고목도 치고 싶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고래사장도 막 부르고 싶고 그죠? 생각을 말아요 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시절부터 기타를 쳐왔는 이만큼의 세월을 여러분들은 이 돈을 번다고 이걸 이제 빼버리고 이 나이가 들어서 몸은 조금 노쇠해지고 머리도 좀 둔화된 상태에서 이 기타라는 악기를 기타라는 악기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기타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러나 힘든데 힘은 드는데 오히려 이 기타에 대해서 정보와 통신이 이런 게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기타 문화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서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 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죠. 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또한 사람이 조일민 촌장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알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어느 그, 뭐, 잘 가르치는 그, 기초를 잘 가르치는 또, 기초와 실전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강사들에 비하면, 저는 조회수, 유튜브에서는 인기가 형편없잖아요, 사실, 그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사실 막, 이렇게 뭐, 경쟁자로 생각하는지, 따라잡다든지, 뭐, 나하고의 어떤 뭐, 적대, 이런 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각자가 가진 역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일민 촌장이 이 사회에서 해주고 갈수 있는 이제 역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장년들 중에 좀, 이제 이런 증보다도 좀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뭔가 좀 건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회원으로 다가오든지 저에게 뭐그저 이런 영상을 계속 보든지 어떻게 하든 뭐저
영상 강좌를 가입해서 보든지 어떻게든 저하고 연관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끈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발전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장터에 나가보면 유명한 군인이 총만 잘 쏘고 태권도 잘하고 구보 잘한다고 그 군인이 총 맞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또 전쟁 잘 친다고 할 수 없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군대 가보면 왜 매주 수요일날 정신교회라고 해서 정훈장교라고 있죠. 아마도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훈장교 정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기도 여러분들이 가르치지만은 사실 그 여러분들의 정신무장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를 뭘 가르쳐 주느냐.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다른 강사들이 가르치는 걸 보고 또 꼭 강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음악들 가르치는 걸 보고 아 이것을 굳이 이 우리 아마추어들에게 프로 음악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아마추어인들에게 이 말 알아들을까 이런 제가 있었을 때 내가 한번 다시 되새김 해줘야 되겠다. 한 번 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센세이션 좀 일으켜줘야 되겠다. 또 내가 반론을 제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걸 이야기했냐고 하면 노래를 어디선가 라디오에선가 TV에서 나온 걸 듣고 바로 키를 찾아가기 이걸 비법을 이제 막 해놨더니 조회수가 많아요. 많습니다. 조회수가 사실 찾아가기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어떤 걸 보면 또 악보를 많이 있다면 끄덤이 뭐 먼저 좌표를 봐라. 좌표가 몇 개 붙었으면 무슨 조고 무슨 조초. 그 다음에 매일 각 좌표가 붙더라도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으니까 맨 끄덤을 보고 끝때 끝나는 음이 대표음인데 그 대표음이 장조로 시작하는 음인지 단조로 시작하는 음인지 보면 판가났다. 그야말로 그거는 그거를 거기 보니까 막 그게 비법인 줄 알고 막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게 이론이 맞습니다. 그 이론, 그 화성학 이론, 음악 이론에 그게 있어요. 이론이 무조건. 그런데 그거는 비법입니까? 음악 이론이 있는 건데 그게 왜 비법이에요? 그거는 뭐 저 장존지 단존지 키를 모를 때 찾아내는 특수한 비법. 요즘 여러분. 저 어떤 노래를 내가 알고 싶어서 인터넷 탁 치면 악보 없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거 알아낼 시간에 거짓말 하고 이제 같은 이 문화가 발달되고 정보통신이 발달됐으면 차라리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르죠. 쉽게 여기서 SNS에 그리고 여러분 악보 치러 가는데 저도 놀다 보면 어떤 사람 내가 어제라도 우리 회원 왔는데 악보를 치는 악보를 유튜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바보 같은 사람들. 악보는 무조건 네이버나 다이버 다음이나 이제 포털 사이트 위에 사랑 중에서 이름 노래가 많잖아요. 뭐 나우라가 부른 거 노사일이 부른 거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뭐 김범룡이가 부른 거 있고 뭐 또 많잖아. 그러면 사랑 치고 노사연 딱 치고 악보 치고 검색 딱 치면 쫙 나옵니다. 악보가. 아니면 그냥 사랑 악보 맞춰도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골라내면 됩니다. 악보 없어서 노래 못 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런데 뭐 하려고 굳이 노래가 나오면 찾습니까? 그걸 찾습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또 왜 그런 경우가 왜 있습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악보에 여러분들이 흘러나온 노래 키를 몰라서 악보 못 노래를 기타를 못 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중수나 고수가 안 되면 그럴 생각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게 뭐 크게 나는 그게 비법이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만일 내가 라디오에서 가는데 아니 기타를 치고 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기타 또 들고 있는데 라디오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황이 어디서 또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럼 좀 하얀 나비가 나왔다. 생각을 말아요. 뭐 치고 싶은데 무슨 키인지 모르겠다. 핸드폰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금방 치면 15초 만에 차 나옵니다. 그런데 단 이제 그 노래가 G키로 되어 있는데 내가 G키로 그 악보대로 따라 쳐보니까 안 맞다. 그때는 G냐 G샵이냐 A냐 B플랫이냐 E냐 C냐를 내가 빨리 찾아가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서 차 타고 가는데 기타 칠 일 없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있습니까? 또 테레보다 갑자기 기타 칩니까?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데 모르는 노래를 왜, 키를 찾아갈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오. 이제 반대로 얘기 드릴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막, 고수가 뭔가를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큰, 막, 비법이냐 착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완전 생판 모르는 노래 있죠. 자, 미스터 트롯에서 누가 어제 불렀다. 아직 악보도 안 나와 있다. 유행도 안돼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이런 경우. 이제 최근에 가끔 그런 경우가 벌써 있지. 그러나 조금만 히트 치면 금방 악보 나옵니다. 금방 악보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악보가 이제 없을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 장조냐 단조냐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이걸 찾아갈 정도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 청음이 발달 청음뿐만 아니라 이미 음악적으로 스케일도 다 알고 화성학 다 알고 코드 진행을 다알 정도 능력 됐을 때는 저절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고 아직 중수도 안 됐는데 아직 화성학도 모르고 코드 진행도 모르는데 그걸 코드 키를 찾아내는 비법하러가 뭐할 겁니까? 어디서 먹을 겁니까? 그럴 경우 평생 없습니다. 키를 찾을 경우. 첫째, 악보가 다 널려 있고 세상에 없는 악보 없는 노래 없습니다. 두 번째, 악보 없이 특별하게 알고 싶은 노래가 갑자기 발생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되면 못 찾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몇개 이제 뭐키 찾는 명상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업을 듣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걸 하라. 예를 들어서 뭐 주사마음을 만들어내라. 또그 다음에 이게 뭐 우선 이렇게 음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 노래에 흘러나오는 음 중에 중간음이라도 찾아서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초보들에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급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걸 비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착각이 빠져 있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고수들이 뭔가 해 주는 그 비법 그게 자기가 터득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정말 너무 큰 오산입니다. 화성학을 모르고 이 스케일을 모르고 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키를 찾아낸다. 어린 반풀이 자, 그러면 키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만일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노래가 나와도 키를 한 10초, 2초만 하면 다 찾아내죠. 바로 찾아내죠. 그럼 제가 왜 찾아내겠습니까? 첫째. 만일 제가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뭐 어떤 노래 중에서 뭐 누가 임영웅이가 부른다든지 뭐 미스터로스 사람들 불러서 나복하는데 내가 유튜브 딱 들어보잖아요. 악보가 아직 안 봐요. 딱 들어보면 이렇게 먼저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느낌을 잘 가져봅니다. 아, 장조, 단조 느낌 가져보는 게 아니고 그 금방에 해당하는 이렇게 화음을 먼저 맞춰봅니다. 빤하잖아요. C, D, E, F, G, A, B 가지고 이미 7개 가지고 맞춥니다. C, D, E, F 딱 맞춰보면 맞아들어 E가 딱 맞아들어 있습니다. 그럼 E, A, B7을 딱 쳐보면 맞아들어가면 이 키가 크고 근데 이 키는 이 키인데 뭔가 안 맞아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 보면 C샵 마이너인 거예요. C샵 마이너, G샵 마이너 뭐 이렇게 딱 맞춰보다 보니까 맞아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마이너다. 결국은 음악은 키를 찾는 건요. 아무리 우리 고수들도 보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왜저 환갑잔치 같은 데 보면 이 오브리 그 기타 맨들 왔는 봤죠. 그러고 저 뭐가 이거 오르간 맨들 와서 막 옛날에는 노래방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노래방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도 기타 치고 일반 사람 노래하는데 다 맞춰줘요. 그거는 왜냐 하면 왜 그렇게 맞췄냐면 그 사람이 평생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웬간한 노래는 사람들이 악보 없는 노래는 안 부르거든요. 한번 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하든 행사를 할때 악보 없는 노래 합니까, 여러분? 그날 당장 지어낸 노래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뒤에 기타를 치는 악사는 수십 년 동안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키를, 웬간한 걸. 그러면 그 키에서 어떤 노래가 저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이 악사는 A키로 알고 있었는데
이 지금 노래 부른 사람이 좀 키를 A키 아닌 다른 키로 부른다.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키를 찾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나 이 정도 고수돼서 찾아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뭐, 이제 초급치고 아직 중급도 안 돼서 그 유튜브 남의 강의를 맨날 보고 기타 실력을 늘리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뭐 키를 찾는 특별한 비법이라면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은 필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가르칠 때도 항상 사자논리라고 합니다. 사자논리가 뭐냐면요. 똑같은 어떤 내가 동요를 쳐라, 어떤 이 곡을 쳐라고 줬을 때 사람이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고 소화 못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화 못해내는 사람에게 한두 번의 기회를 주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악적으로 발달이 안 된 사람인데 여러분 소질 없는 운동선수를 계속 운동장에 넣어놓을 겁니까?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질 없는 운동선수는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영원히 아마추어 밑에 저 하부리그에 가서 놀아야 되고 소질 있는 사람은 더 나은 걸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연습할 걸. 그러니까 그 사람 일류 선수가 돼서 저 뭐 분데스리가도 가고 프리미어리그도 가는 거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마추어지만은 저는 사람들 가르칠 때도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해줄 때도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줬을 때 나한테 한 달에 한 번 오든 1년에 한 번 오든 다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미 하는 과정이 이만큼씩 나가면 나도 이만큼 따라가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똑같이 왔는데도 이 사람이 여기를 소화 못 해내면 여기, 내가 늘상 그랬잖아요. 사자를 똑같은 새끼 엄마 배에서 낳았지만은 옛말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절벽에 기어오르고 살아 돌아오면 새끼로 받아들이지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건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상에 강의를 봤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실력 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강사하고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누굴 거 봤는데도 도저히 못 따라가고 그 사람 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제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갖고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아픈데도 김외과도 가봤고 강외과도 가봤고 박외과도 가봤고 체외과도 가봤고 오만외과도 다 가봤는데 단 데서 나의 이 통증을 못 낮췄는데 똑같은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 특별한 비법을 다 준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의사와 내 환자와 기가 서로 맞은 거겠죠. 기타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가 여러분들의 기초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막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막 그 신기하다고 막 그걸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기타는 절대 입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지금 입으로 치는 사람 많습니다. 머리로 치는 사람 주변에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반성해봐요. 기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치고 있었는지 머리로 치고 있었는지 기타는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저는 소리를 내게 해주는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지 여러분들에게 뭐 도표식으로 뭐 가르치고 입으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좀 아니죠. 자, 조일민 촌장의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 오늘도 한 가지 가르쳐드렸습니다.